한 할머니가 제주도 여행에 당첨되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이야, 이게 비행구가 어따 으리으리하이 허벌나게 크구만. 살아있네. 할머니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가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화장실을 다녀오던 할머니는 자신이 앉은 의자보다 넓고 편해 보이는 텅 빈 의자를 발견했다. 어미, 이 자리가 겁나이 크구만. 여기 앉아서 가면 되겠네. 이를 발견한 스튜어디스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여기는 비싼 돈을 내야 앉을 수 있는 비즈니스석이에요. 무슨 소리고? 나도 비싼 돈 냈다. 빈자리 먼저 앉은 사람이 인자지. 할머니, 여긴 미리 표를 끊고. 나 됐다 마. 조용히 하거라.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할머니와 스튜어디스는 실랑이를 벌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한승객이 할머니에게 깁속말을 했다. 뭐시라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스튜어디스는 궁금해서 물었다. 뭐라고 하셨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놀라신 거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산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